어떻게 매일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지 상승률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재 영업이사의 지난 종목들 수익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6월 2일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6월 2일 한국전력입니다. 시초가에 편입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최고 상승률 4.57%를 기록했습니다. 아쉽게도 3분기 요금 인상이 불발되면서 주가 급락세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4% 최고 기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6월 9일에 한화생명입니다. 어제 종가까지 기준으로 고점 상승률은 5.85%, 지난주 종목 롯데칠성 1.59%의 주간 기준 상승률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김영재 영업이사님은 6월 들어서 내수주를 공략해 주셨고요. 지난주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칠성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5% 손실을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지난 한 주간 그 외국인은 50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기간이 5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한 208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7월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금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풀리고 수도권은 7월 15일까지 6인 그리고 그 이후에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결정되어서 주류 업체에게는 좀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여름철 실적이 좀 부진했던 주류 업체인데다가 또 올해 평년보다 50% 확률로 더 지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름 수혜주로도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 전략 유지하고 목표 주가 20만 원, 손주가 14만 1천 원도 유지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전략 유지해 주셨습니다. 여름철 여름 수혜주기도 한 롯데칠성 2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요. 14만 1천 원 손절가입니다. 여름 수혜주로 뭐 최근에 드라이아이스주도 뭐 주가가 좋았었고요. 오늘 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공략해 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소형 개별주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그런데 이제 오래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래도 4주나 뭐 6주, 뭐 8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은행 업종을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주가도 조금이지만 좀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이벤트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은행 업종, 뭐 보험 업종과 더불어 금리 인상에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예대차 마진 확대로 현재도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지금 6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요. 여기에 또 지난 금요일에는 비둘기파로 불리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지금 2022년 말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은행업에게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이제 뭐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이미 시사를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빠르면 8월, 늦어도 11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인 JP 모건에서도 한국이 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진단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 주변 뭐 신흥국, 뭐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은 이미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장 최근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2016년 말 1.25%였던 기준금리가 2018년 1.75%로 인상한 바 있는데 같은 기간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은 기준금리 인상 초기 구간까지는 꾸준한 상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 흐름에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최소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로 예상되는 8월 또는 11월까지는
은행업의 주가가 좀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업의 최대 화두는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 네. 주주 환원 정책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한시적으로 그 은행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이 6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중간 배당 같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이것도 긍정적이고 또 하반기 기업 보기가 되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은행행위는 위기자 기회가 될 거 보시는데 카카오뱅크를 편입하기 위해서 은행주를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밸류에이션상 좀 더 많은 밸류에이션상 그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따라서 기업들의 그 밸류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 수혜 또 주주 환원 정책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네, 지금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를 공략하는데요. 일단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가 같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금융주주가 좀 그래도 매력이 있는 것은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은행 업종 내에서 가장 낮다는 점, 그리고 배당 매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 지금 2분기 컨센서스가 사실 6천억 보다 좀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은 7천억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연간으로 보면은 연간 순이익이 한 2조 1,500억, 그다음에 전년 대비 한 53%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현재 주가가 지금 PER 4.1배, PBR 0.33배로 은행 업종에서 제일 저평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금을 한 700억 원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360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시가 배당률 6%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배당 매력까지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는 13,100원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방금 보셨던 통장학 보시면서 아마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이 종목이다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투자자분들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기에 찾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금융 지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3,100원, 손절가 1,500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